연꽃은 꽃중의 분자라고 송나라의 유학자인 주자가 이야기할 정도로 청아하고 향기로운 꽃이며 연꽃의 열매를 먹으며 각종 괴로움을 잊게 하고 즐거움을 안겨주는 상상 속의 식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애선이들이 말하기를 연꽃은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는 물에서 있으며 꽃은 대기 중에 자라는 모습을 보고 뿌리는 진흙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옥을 뜻하고 꽃은 천상을 하늘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꽃은 밤에는 꽃잎을 닫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빛을 받아 다시 피어나므로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적 특징을 지녔다고 하여 종교적으로 매우 성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연꽃은 자신의 능력으로 생태계에 생명을 불어넣고 자신의 몸 어느 한 곳도 버리는 부분이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시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심성이 연꽃의 향기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하여 봅니다. 또한 전주 연꽃 문화제가 전국에서 가장 어떤가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연꽃 문화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감사드리며 무더위 속에서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주고 계시는 출연진과 자원봉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소 위협한 점이 있더라도 축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 남고사 주민원회 합장. 네, 감사합니다.